구간입니다. 옆에가 한편으로 약 600m 앞 80km 구간입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구간입니다. 왼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약 700m 앞 양림 교차로에서 좌회전입니다.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왼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사고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 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 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 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언제 받을 거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평해 돌머리 해수욕장입니다. 700m 앞 돌머리 1 교차로에서 우회전입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돌머리 해수욕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